안녕하세요. 불자 여러분. 네, 불자지만 불교에 대해서 일반인과 다름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예인입니다. 네, 저는 불교에 관심이 많은 예인씨, 네. 보살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예인씨가 궁금해하는 것을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현진 스님입니다. 네, 스님 사실은요, 제가 불교 용어나 교리를 많이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 더 모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용어의 기초 교리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사찰에서 남자 신도분들을 거사 혹은 처사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네. 이 거사, 처사, 이 명칭의 의미가 있나요? 아, 네, 물론 있죠. 절에서는 불자로서 이렇게 삼기, 부처님께 기의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기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시는 스님들, 스승님께 기의를 하는 걸 삼기의라고 하는데 삼기의와 오계, 다섯 가지 계율이 있거든요. 뭐 첫 번째 계율이 살생을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도덕질, 그러니까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탐하지 말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음, 나의 남편이나 신랑, 부인이 아닌 분과 적절하지 않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음주, 술. 그리고 그 술이나 음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항정신의약품 같이 마약이라든지 내 정신을 흐트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게 삼기와 오계를 지키는 남자 거사를 보고 남자분들을 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사라고 하는 것은 네. 부목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렵죠. 네. 부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절에 나무를 하거나 땔감을 하는 분. 그다음에 또 야경이라고 해서 밤에 사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순찰을 돌거나 또 안내를 하는 분들을 통틀어서 그냥 처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거사라고 하는 것은 거사의 조건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사의 명칭을 받을 만한 이렇게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불자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 그렇겠네. 두 번째로는 부처님께 이렇게 적절한 보시를 하신 분. 이게 부처님을 조성을 한다든지 또 부처님 이렇게 경전을 사경을 하시거나 부처님 경전을 절에 보시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서는 스님들께 이렇게 성복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를 하시는 분. 네. 그래서 삼보에 보시를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조건은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행을 하시는 분이죠. 가정이 이때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거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바사나나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하시는 분을 거사라고 하는데 이 거사의 매력이 뭘까요? 그럼 가정을 아까 세 번째 조건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게 아마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그게 또 포함이 되는데 거사라고 하면 첫 번째는 승가에도 속하지 않고 출가자에게도 이렇게 세속에도 매이지 않는 비승 비속이라고 하는데 자유롭네요. 네, 승가의 신비로움도 맛볼 수 있으면서 네. 그다음 또 가정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거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로운 영혼 있죠. 네. 뭔가 가정도 있고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뭔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거사는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닌 불교 신도로서 공부하고 삼보에 보시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남자 신도를 거사라고 하는 거다. 그런 네. 의미죠? 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여자 신도도 있잖아요. 네.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아, 네, 내가 처음에 스님이 예인 보살님이라고 불러드렸잖아요. 네. 여자 신도님들을 보통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이라는 이렇게 의미는 범어로서 보리 살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 네. 네. 깨달음을 뜻하고, 그 다음에 살타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을 보고, 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수행 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를 이루신 분을 보살이라고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위로는 상구보리 하중생이라고 해서 위로는 보리도 깨달음을 추구를 하고 네. 밑으로는 중생들과 같이 아울러서 네. 다 함께 이렇게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보살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네. 보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행의 단계를 가신 분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자 신도들에게 보살이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여자 신도들에게만 보살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불교를 믿는 게 모든 분들한테 남자건 여자건 올해는 보살 앞으로 깨달음을 얻으실 분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아, 그럼 여자 남자 상관없이 깨달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다 보살이라고 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제가 궁금했던 걸 너무 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럼 오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거사는 불자로서 3계의과 5계를 받은 남자 신도, 처사는 절에서 일하는 보통 남자, 보살은 여자 신도를 말하며 보살이란 명칭은 남녀 구분 없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불자를 통틀어 말할 수 있는 명칭인 거네요. 아, 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스님 덕분에 아주 기본적인 불교 용어 거사와 처사, 보살의 찻뜻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궁금증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 둘, 성불하세요.